가을이 성큼 다가선 그때쯤은 저녁이면 벌써 추웠고 새벽녘이면 밤사이 금방 차가워진 땅에 닿기만 하면 곧 사라져버리는 소금 결정과도 같은 흰 서리가 덮였다. 스텝에서 사는 동물들에게 공공한 시기, 우울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. 여름철에 들판에 싸돌아다니던 숱한 짐승들은 이미 어디론가 따뜻한 곳으로 떠났거나 겨울을 나려고 모래땅의 판 굴 속에 틀어박혔다.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의 여우는 마치 그 족속이 지구 표면에서 사라져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제각기 먹이를 사냥하고 있었다. 그에 태어난 새끼들은 다 커서 흩어졌고 짝짓는 시기는 아직도 한참이나 멀었다. 아이트마토프를 읽습니다.